문화를 내가 함께 공부도 하고 서문화를 함께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차를 집에서 마신다는 게 처음 입문하기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동아리 들어오면 아무래도 지금 동아리 방에만 있는 차 종류도 굉장히 많고 차 도구 같은 것도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차를 처음 입문하기에 굉장히 좋은 동아리라는 점과 동방이 저희가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요. 지금 보시면 저희가 온돌바닥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학교 다니시다가 쉬고 싶을 때 오셔서 쉬기에 굉장히 좋은 동아리입니다. 오시면 차 드리고 담요 드리고 다 드리고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좋은 동아리인데요. 저희가 지금 등록된 회원분이 한 170명 정도 계세요.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뭐 연령대든 뭐 굉장히 관심사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그 점이 사실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동아리 사람들이 보통 들어오시면 활동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입분들한테 굉장히 과하게 친절하시고 조금만 모르는 거 있으면 호다닥 달려와서 다들 알려주시고 그런 분위기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차를 마시는 동아리다 보니까 맛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셔서 맛집 이런 거 다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가 가끔 조다 여행이라고 해서 봄마다 차를 직접 만들러 가는 여행을 해요. 차를 직접 찻잎을 따고 그거를 차 만드는 과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우러져서 함께 놀고 있어요. 반사차에 들어올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왜 고민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저희가 음악활동도 없고요. 들어오면 사실 저는 장점밖에 모르겠어서 왜 안 들어오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민하고 계시면 저희 회원 아니신 분들도 동방에 오셔서 놀러 오시면 차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이따 오셔서 차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눠보고 나랑 맞는 것 같다 싶으시면 가입하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